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광고, 영화, 드라마,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들은 곡인데 정작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음악, 추억 속의 만화들처럼 당연히 아는 작품인데 결말은 잘 모르는 그런 음악.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봤지만 막상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던 클래식 음악들의 충격적인 뒷부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누구나 들어봤다는 말에 걸맞게 첫 번째로 소개할 음악은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곡입니다. 외국의 한 클래식 음악 유튜버는 과할 정도로 자주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 1위로 이 작품을 뽑았는데요. 바로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카논은 소나타나 푸가처럼 음악 형식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동요, 동네 한 바퀴 같은 돌림 노래가 카논의 일종입니다. 한 성부가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일정 간격을 두고 다음 성부가 같은 선율을 뒤따라 연주하고 또 그 다음 성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음악이죠. 파헬벨의 카논은 3대의 바이올린과 저음 반주를 위한 음악인데요. 반복되는 베이스 라인 위로 첫 번째 바이올린,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올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이올린이 차례로 더해지면서 점차 음악이 풍성해지는 게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카논은 반쪽짜리 음악인데요. 카논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카논과 지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카논과 지그 중 카논 파트만 들어온 건데요. 지그는 왈츠나 탱고와 같은 중국의 명칭으로 차분한 분위기의 카논과는 반대로 빠르고 경쾌한 음악입니다. 파헬벨이 살았던 바로크 시대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음악을 병치해 하나의 음악으로 묶어놓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 생기는 강렬한 대비가 두 파트 모두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비가 극대화되도록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을 하나로 붙여놓았으니 앞부분의 카논만 듣고서야 이 음악이 이렇게 경쾌하게 바뀌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겠죠. 이와 같은 형태의 곡이 또 하나 있는데요. 띠로리 하면 떠오르는 그 곡,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띠로리는 토카타의 시작 부분이고 이 자유로운 리듬을 가진 토카타가 끝나면 그 뒤로 엄격한 형식의 푸가가 연주되는 구성이죠. 또 절망의 순간 연주되는 그브금,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 바이젠은 집시음악 짜르다시의 형태를 따라 느린 부분의 라산과 빠른 부분의 프리스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라산 부분만 들었을 땐 아주 비극적으로 음악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빠르고 어려운 기교가 가득한 피날레로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작품이죠. 다음은 카논과는 다른 의미로 유명한 곡인데요. 바로 신랑 신부의 퇴장 음악인 멘델스존의 축혼행진곡입니다. 축혼행진곡은 5분 남짓한 길이의 곡이지만 기나긴 주례로 지친 신랑 신부는 1분이면 퇴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곡을 끝까지 들을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는 편이 오히려 좋아. 축혼행진곡에는 마치 이 결혼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걸 암시하는 듯 심각한 분위기의 뒷부분이 존재합니다. 축혼행진곡은 론도라는 형식으로 쓰여졌는데요. 론도는 첫 번째 주제가 등장한 뒤 곧이어 그와 대비되는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고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갔다가 또 완전히 다른 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엔 처음의 주제로 되돌아오는 형식의 곡인데요. 처음 나온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주제를 끼워 넣는 형태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혼행진곡의 선율은 바로 이 반복해서 제시되는 부분인데요. 론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요소가 반복되는 주제와 대비를 이루기 위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악곡이 삽입된다는 것입니다. 축하의 팡파르가 빵빵 터지는 이 축제 같은 분위기와 대조될 음악이라면 결혼식 분위기를 망칠 게 분명한데요. 마치 결혼이라는 초행길에 들어선 신혼부부의 두려운 마음을 듣는 듯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마냥 행복한 마음만 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트럼펫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축혼행진곡의 짝꿍이나 다름없는 결혼행진곡은 어떨까요? 신부의 입장곡으로 사용되는 결혼행진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결혼식 장면에 사용되는 음악인데요. 결혼행진곡의 반전 포인트는 이 곡은 원래 합창곡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사의 내용은 신랑 신부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로엔그린은 신랑 신부가 끝내 헤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의 작품이죠. 그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그야말로 효과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면 운명 교향곡은 당연히 들어보셨겠지만 클래식 애호가는 아쉽게도 많지 않기에 운명 교향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된 30분 분량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음악입니다. 그 유명한 운명의 주제가 있는 1악장과 그 뒤에 나오는 2, 3악장이 지나고 나서야 이 곡의 마지막인 4악장이 시작되는데요. 고뇌에서 환희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력을 잃었지만 그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베토벤의 인생을 상징하는 문구인데요. 고뇌에서 환희로 나아간 베토벤의 삶처럼 운명 교향곡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힘차고 웅장한 피날레로 끝이 납니다. 이 피날레를 위해 당시 교향곡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세대의 트롬본과 특수악기인 피콜로와 콘트라바순까지 편성된 모습인데요. 이 악기들은 1, 2, 3악장 내내 단 한 음도 소리내지 않다가 4악장이 돼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오직 피날레만을 위한 악기들이죠. 또 이 피날레의 포인트는 운명의 주제라고 불리는 1악장의 모티브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덜컥 찾아온 운명의 순간과도 같던 운명의 주제가 환희에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어 연주됩니다. 1악장과 4악장이 아무 연관 없는 별개의 곡이 아닌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작품임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작이 마지막까지 빛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끝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낸다는 건 여러모로 힘든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대충 마무리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 쉬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음악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설마 끝까지 보겠어.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